안녕하세요. 사사건건 저작권의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핫플레이스가 어딜까요? 궁금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를 보는데요. 멋진 사진 한 장이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면은 꼭 반드시 이 사진을 찍고 그걸 SNS에 올리길 좋아하죠. 근데 이때 잠깐! 이 사사건건 저작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를 떠올리셔도 좋고요. 이 지역의 유명한 건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내가 만들고 싶은데 건물을 그냥 촬영해도 되는 걸까? 이거 일단은 됩니다. 제가 만약 경주에 놀러 갔어요. 근데 첨성대를 찍고 무열왕 찍고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이거 저작권에 걸리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잠들어 계시는 왕을 깨워야 되나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이제부터 귀를 쫑긋해주세요. 이 독특한 형상의 건축물이면은 건축 저작물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주 헤이리의 UV하우스 사건을 한번 볼게요. 파주 헤이리 UV하우스 사건은 한 은행의 광고에 배경으로 나온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법원은 UV하우스의 모양, 또 공간, 각종 구성 부분의 배치라든지 조합을 보면 이 UV하우스가 고도의 미적 창작성을 갖춘 건축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 저작물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이 건물을 촬영을 하려면 건축주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모든 건축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저작권법 35조 2항에서는 판매와 같이 일정한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돼 있는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 건축 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썸네일에 사용되는 사진은 어떨까요? 감상용으로는 쓸 수 없는 정도로 이 사진의 해상도를 낮추면 내가 인용해도 괜찮을까요? 해상도가 낮다 그래서 100% 자유 이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인용이라든지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6년에 있었던 한 썸네일 사건인데요. 법원은 사진의 크기라든지 해상도에 따라서 침해 여부를 상반되게 판결했습니다. 가로, 세로 4cm, 3cm 크기로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본 반면에 가로, 세로 400, 300픽셀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이 클릭해서 본 사진이 뜨더라도 감상할 수준의 사진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요. 혹시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걸 올리게 될 경우에는 되도록 작게, 아주 작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사진 촬영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약간의 저작권 상식만 있다면 훨씬 즐거운 저작권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인의 초상권도 꼭 지켜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사건건 저작권 핫플레이스 사진 찍기 편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